안녕하세요. 포머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아디다스 아딜렉 크록 제품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슈퍼스타를 모티브로 나왔기 때문에 오리지널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박스에는 퍼포먼스 로고로 들어가 있고요. 아딜렉 크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선 디자인은 되게 귀염귀염하게 생겼고요. 이렇게 신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상당히 귀엽습니다. 앞에 쉘토가 이렇게 쭉 올라와 있고 그리고 옆에 삼선 그리고 아웃솔까지 모두 슈퍼스타 냄새를 풍기는 디자인입니다. 이름도 그렇고 크록스 잡으러 이렇게 출시를 했구나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크록스는 그냥 일반 가장 노멀 제품 하나만 신어봤는데 이 두 종류를 잠깐 비교를 해드리자면 아딜렉 클록 275 사이즈는 149g 나오고요. 크록스는 여기 M9라고 적혀 있는 거 보면 75인지 80인지 정확하진 않은데요. 219g 나오니까 거의 70g 정도 크록스의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나가는 되게 가벼운 무게이고요. 구멍이 여러 개 뚫려 있어서 통풍도 잘 되고 물놀이 같은 데 가셨을 때 물도 쉽게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착용감에 있어서 조금 차이점은 크록스 같은 경우는 옵셋이 거의 없는 일자로 되어 있는데 얘는 옵셋이 약간 있습니다. 앞에는 조금 얇고 뒤에는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저는 아딜렉 크록의 착용감이 더 좋았고요. 그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저는 정 사이즈로 신으니까 맞았는데 이 슬리퍼 같은 경우는 발가락이 보이는 그런 일반 슬리퍼 형태는 약간 여유 있게 신는 편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딱 맞게 신으면 막 발가락 앞으로 삐져나오고 그래서 조금 모양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런 발가락이 안 보이는 종류들은 발에 딱 맞춰서 신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크록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쪽에 별다른 게 없는데 아딜렉 크록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렇게 오목팍이 파인 그 발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 모양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딱 안 맞으면 이 요철 부분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발에 딱 맞춰서 신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안쪽 제일 끝부분에서 이렇게 재보면요. 시체 사이즈는 27cm 나옵니다. 아웃솔 앞축 같은 경우는 11.4cm 정도 나오고요. 뒤축 같은 경우는 대략 9cm 정도 나와서 신는데 안정감을 주는 적당한 넓이를 가지고 있고요. 쉘토 부분하고 이 발등 쪽은 약간 단단하게 되어 있어서 뭐 이 발등 발가락 쪽 보호에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솔은 전형적인 헤륨봉 패턴이고요. 제가 화장실에 물 뿌려놓고 슬라이딩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접지력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비 오는 날 신으셔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접지력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뒤축 쪽에 아디다스 로고 있고 발등에 또 아디다스 로고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이 아치 쪽에 사이즈 표기 되어 있고 그리고 메이드 인 베트남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이 크록스 노멀 모델 갖고 있는 이 폼보다는 아딜렉 크록 폼이 훨씬 더 부드럽습니다. 특별히 써있진 않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바운스 정도의 쿠션 앞축 같은 경우는 조금 얇아서 쿠션이 조금 덜하긴 하지만 뒤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고 있다 보면 풍부하게 쿠션이 잘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굴곡이 져 있어 가지고 정확한 미드솔의 두께를 알려드리기가 조금 힘든데요. 대략 약 2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매장 정가는 45,000원인데요. 인터넷에 지금 벌써 할인 들어가서 한 3만원 초반 정도면 구입을 하실 수 있더라고요. 저는 슈퍼스타의 가장 대표적인 색상 흰검을 느끼고 싶어서 이 색상을 구매를 했는데 색상도 몇 가지가 나왔더라고요. 오염 신경 쓰시는 분들은 올 블랙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여러 색상이 발매될 것 같으니까요. 눈여겨보셨다가 생각 있으신 분들은 또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디다스 아딜레 클로 가지고 짧은 리뷰 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